자, 이번 시간에는 맹세할 맹입니다. 맹세하다는 거죠. 밝은 명이죠. 그릇 명입니다. 이 해와 달 앞에 날일 달월이죠. 해와 달 앞에 그릇에 물을 떠놓고 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또는 밝은 명을 풀이를 하게 되면 투명하게 맹세를 써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릇에 물을 떠놓고 투명하게 밝게 맹세를 한다는 거죠. 맹세할 맹, 혈맹, 피로가 피를 이용해서 맹세하는 거죠. 혈맹, 혈맹관계다. 밝은 명, 그릇 명, 그릇에 물을 떠놓고 투명하게 맹세한다는 거죠. 후일에 잡음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겠죠. 맹세할 맹자가 되겠습니다.